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아이바. 자, 오늘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스페인 한준입니다. 네, 한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조, 한조 오늘입니다. 이거 커피 드시라고. 아, 네. 두 개를 준비하셨네요. 아, 전 센스 있습니다. 아, 일단 내용물이 뭐예요? 어, 이거는 모찌하고요. 그다음에 양배. 설탕도 들어주셨어요. 제가 한번 오픈해볼게요. 아, 이렇게. 네, 아, 이게 양갱이에요? 네, 양갱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류별 모찌들. 아, 이게 지금 수원에 위치한 이 플라잉 수원이라 그래서. 저는 한번 타봤는데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준님한테 한번 같이 데이트할 겸 이런데, 자, 일단은 저희가 의상이 바뀌었죠. 왜냐면 내가 봐도 이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으시고 그러셔서. 네. 제가 드렸는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한준님 좀 밝은 게 좀 어울리실 것. 네. 같아요. 저희는 뭐 돌아다니면서 매표하고 여기 근처에 좀 데이트도 하고 뭐 먹을. 네. 것 좀 씹다가 그다음에 돌아와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한번 출발하시죠. 네. 자, 이제 이쪽 보시면 제가 이제 가이드 해드릴게요, 수원이에요. 아, 네. 이곳이 그 옛날 우리 조선 때. 네. 수원 지켜줬던 성이에요. 전북, 지금 우리는 뭐 무계충이라 하지만 옛날엔 전문직으로 머슴이라고 불렀죠? 머슴. 아, 여기 좀 보여주세요. 와, 여기 황야가 펼쳐져 있잖아요. 네. 자, 보시면 다 여기 성, 저기 둘러싸여 있죠? 이곳에서 말이 이루어졌고, 또 바깥에서는 그냥 이제 뭐 초가집 이런 것들. 여기는 마치 이제 시. 여기 바깥에는 마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와, 지금 연날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자, 아, 샵 여기고. 아, 그럼요. 샵 여기고. 하나 둘. 자, 이제 소초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저기 보시면 제가 좀 저거 탈 거거든요. 좀 바람이 있어요. 저 줄이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인드가 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뭐 볼품 없네요.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기 그냥 여기서, 아, 막. 왜 제가 막 생각한 건 방도 있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사무실이니까 추울 거 아니야, 겨울에. 뻥 뚫렸네요. 그 풍무소에서 알아보는 건가요? 옛날 핸드폰 있었나요? 그래도 올라갈 수도 있네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네. 저희는 야, 운동계 BJ 댓글 봤는데 이런데, 아, 근데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궁금해요. 이런 걸 어떻게 다시 만들었을까요? 진짜 옛날 사람도 셌나 봐요. 한눈에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네. 네. 뭐, 한눈에 보이세요? 그러네요. 아, 저 큰 교회도 보이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프로틴 쿠키입니다. 네. 하나 드시면 30g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근데 머랭이라는 건데, 뭐로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달아요. 근데, 막 달진 않아요. 맛있어요. 커피랑 막 먹거나 우유나 먹으면 되게 어울릴 것 같고. 이건 카라멜 무슨 뭐 잡. 그러니까 뭐지? 왜 샐러드에 들어가 있는 빵 아시죠? 네. 그거 그 빵을 카라멜로 붙인 것 같고. 러스크, 러스크. 네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라떼이고요. 한주님께 사주셔가지고 보시면 저기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갔다 오면 저희 거예요. 타고 집 갈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네.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니 옆에서 보니까 막 흔들림도 심하고 멀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멀미는 나지 않는데 괜찮으세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갑자기 왔으니까.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인계동 어딘가에 위치한 플라잉 수원이라고 해요. 곳에인데 오시면, 여자친구를 한번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직접 보세요. 수원이 다 환하게 보이고.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 막 이게 흔들려요. 네. 이 기구 자체가 흔들림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4시 47분이니까. 네. 갔다 오면은 한 10분 되니까 바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고요.
아, 오. 오, 뜬다. 떴죠. 위에서 절대 뛰거나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안쪽 말고 바깥쪽 구경하세요. 안 됐죠. 네. 자, 이제 이로 보시면 저희가 천천히 이제 뜨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아, 느낌 이상하죠. 네. 왜냐면 이쪽으로 좀 기울어졌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어, 제가 절로 갈까요? 괜찮습니다. 아, 이런 느낌 좋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 끝나졌으면 좋겠어요. 높이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고 싶어요. 그냥 네, 올라가고 싶어요. 저 굉장히 명예욕이라든지 네. 뭐라 그러죠? 성공욕이 심하기 때문에 아, 높아져요. 자, 여기 일단 아래 보여주시고요. 와, 와, 금방 올라가구나. 네. 이렇게 하다 성층권 뜨는 순간 숨이 안 차지거든요. 아, 이쪽으로 기울어진다. 나오니까. 야, 저리 가자. 야, 저리. 빨리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게 천천히 보여요. 저 되게 재밌었어요. 한번 놀러 올 만하죠? 어, 되게 좋아요. 네, 여러분 수원시로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바깥에 놀다 오다가 이제는 마무리로 좀 번외편으로 왔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이거는 진짜 점수. 진짜? 바깥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빠른 대전. 지금 좀 경쟁전 같은 느낌인데 자 일단 9발씩 쏠 거고요. 지금 활주체도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보시면 오 네, 그림이 달라요. 그림 다르고 네. 뭐 이상한 거 달려 있고요. 네. 네. 자 일단 저희는 여기서 좀 놀다가 네. 우리 재수 씨 우리 굉장히 건전하게 놉니다. 없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네. 한번 붕을 써야 되는데 네. 하고 한번 진짜 재질이 있으신지 재질이 아니라 자질 네. 자질이 있으신지 없는지 웃지 마세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옷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야? 오케이. 여기서 초점을 자연스럽게 이제 위로 맞추면 되죠. 아직 저 뭐 이제 혼수. 알았어요. 어디 맞았냐? 아야 떨어졌어. 진짜? 4천 원이네. 오 뭐야? 뭔데 이거? 어디 맞춘 거야? 계속 들어가네. 아 이거 큰일났네요. 10점에 꽂으세요. 10점.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까? 내 활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걸 좀 내리시면 되죠? 아 진짜요? 아 지금 그걸 알... 어? 어디 갔어? 어디 박았어 그래? 어? 안 들어갔어요. 아씨 어디 갔어 빨리 얘기해. 자 이제 점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친 거 같아. 어, 뭐야? 나 뭔데? 야, 형 잘했는데? 오, 7점 있다, 7점. 오, 저 지금 굉장히 잘했는데요? 야, 이거 점수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네,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먼저 제가부터 볼게요. 7점. 7점. 없고. 3점. 3점. 뽑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733. 733? 그러면은 13점. 5점. 그리고 4점. 5점에 졌다. 1점. 10점. 13점으로 말하기 씨 안 찐마. 중요한 건 뭐냐면 타점이 되게 좋으시네. 네, 진짜. 여기 다 박혀있어요. 다 박혔어. 타점이 진짜 좋으세요. 나는 중분. 저는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신가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처음 오셨다고? 아, 저는 노래방 찌질입니다. 노래 즐겨 부르세요? 저는 즐겨 부르다가 많이 욕먹는 편이죠. 노래를 정말 그래요? 못 부르기 때문에 저는데 항상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게 네. 잘못된 문화예요. 네. 노래방은요? 네. 말 그대로 노래 부르는 곳이 즐겨야 돼요. 그렇죠? 분출을 해야죠. 잘 부른다는 것보다는 왜 운동도 똑같잖아요. 운동 네. 운동 잘해야 됩니까? 몸 좋아야 돼요? 아니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해소, 네. 칼로리 또 뭐 분위기 맞춰주고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느낌을 강조합니다. 아, 느낌이요? 자, 그럼 내가 오늘 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한국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저희대로 놀고 이따 라이브에서 뵐게요. 안녕.